10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2일에 진행됐습니다. 제5회 세계 RTS 대회가 지난 24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2일에 진행됐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라는 말씀 성취의 방향으로 매월 진행되고 있는 237 화요제자 훈련에서 류광수 목사는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제목으로 세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강에서 류광수 목사는 먼저 내가 복음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7망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7여정으로 성령 인도를, 7이정표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300%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강에서 지역과 교인과 교회를 살려야 하며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고 현장을 분석하고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300% 망대를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3강에서는 선교망대를 세울 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 밤에는 답을 얻고 치유되는 기도를 통해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등록 중에 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한편 11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등록이 오는 30일에 마감됩니다. 제5회 세계 RTS 대회가 지난 24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묵상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1천 망대 운동의 응답을 누릴 전도자들이 모인 제5회 세계 RTS 대회가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의 주제로 지난 24일에 진행됐습니다. 1강에서 류광수 목사는 근원을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새 군대를 살리는 도전을 하라고 전하며 100% 나와 교회를 살리고 100% 현장과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도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며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강에서는 세계를 치유하는 주역이란 제목으로 우리 목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완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완전 응답이며 없어지지 않는 완전 망대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는 치유와 서밋이며 교회와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어머니,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들이 모이는 제21차 여교육자 수련회가 치유하는 전도자의 주제로 11월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개교회 모든 목회자 및 사모, 여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강은 오전 11시, 2강은 저녁 7시에 선포됩니다. 31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제8차 아시아 산업인 대회가 새 경제 회복의 주제로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됩니다. 1강은 12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되고 2강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10시, 3강은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11월 2일까지 연장 등록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회 동남아 전도 집회 및 제22회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12월 17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열립니다. 5천 종족 살리는 기회라는 주제로 제22회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17일에, 이튿날인 18일에 제7회 동남아 전도 집회가 237회 기회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11월 1일부터 등록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 집회가 속지 않는 절대 망대의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립니다. 기도수첩 11월호가 나왔습니다. 237 5천 종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민족을 소개합니다. 학원보고마 메시지는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삶 집중, 삶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이 시대의 로마, 미국을 놓고 기도할 ICA가 진행되어 지난해에 선포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집회 장소 및 위아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황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영등포 RUTC에서 237센터에 헌금하는 등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총회를 위해 마음 담고 기도하는 총회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 핵심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을 아는 사람은 과정을 알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압니다. 내 인생, 산업, 교회가 그 속에 있는 응답이 시작되시길 기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